이 집안에도 이렇게 우리처럼 신의 줄력이 내리는 집안이라는 말이 분명히도 나오거든요. 네, 마지막 단임은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신의 줄력이 내린다 이러면 저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옛날에는 진짜 다 비셨잖아. 네. 어른들이 비셨는데 절쪽으로도 네. 관련이 되어 계신 분이 계신다는 말이 나와서 네. 그게 맞맞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할머니 계시 그 친할머니 예. 네. 친할머니께서 기운이 분명히도 들어오고 결혼하셨어요. 예. 성씨만 주시고 네. 김. 그거는 다르고 저랑 네네. 돈은 다르고 몇 년생이신데? 73년 1월 10일. 1월? 12. 근데 부부간에 문제도 들어오거든요. 두분 사이에 문제가 같이 들어온다고 이름을 넣으니까 부부라고 넣었는데 부부간에 분란이 됐든 불화가 됐든 무언가 지금 충이 일어나서 문제가 바로 들어온다고 나한테. 그것 때문에도 고민이 있으신가 보다. 네, 그래서 뭐 살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일 수도 있는 문제고 모르겠습니다. 관제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지금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언니한테 큰 건가 봐. 큰 건가 봐.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편안하게 뭔가 다 해결이 나야 되는데 이게 내속 시원하게 해결이 나지 않고 있어서 그것만큼도 지금 답답한 게 없단다. 제뭐 일은 그나마 그냥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가정을 더 소중하게 하다 보니 이게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소송 중이신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 소송 중이 맞네요. 그러니까는 뭐 관제나 소송 얘기가 분명히도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언니는 안 하고 싶으신 거고 그러면 아니, 제가 그쪽을 걸었어요. 건 거고 언니는 그러면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 뭐 결혼 뭐 해가지고 뭐 해봤자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내나 그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뭐 큰딸은 그냥 살지 마라 하는데 작은 딸은 이 자꾸 저 아버지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몇 살인데? 그 맴띠 작은 딸 몇? 24살. 다 컸네, 그래도. 이제 다 컸구나.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엄마 지금 2년 저쪽에 항소로가 지금 2년 채거든요. 진짜 징그럽게 가네요. 징그럽고 지금 요새 너무 많대요. 그래서 자꾸 이게 걸리는데 저 우리 아저씨의 속마음이나 그쪽은 무슨 생각했는지 그게 너무 좀 궁금해. 도대체 무슨 생각해서 저 그러니까 뭐 아니 그래 이래 난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보이세요? 언제부터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파면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언니 이름 정하고, 지금 남편분 이름도 모르지만 딱 넣으니까 두분 불화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와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는 이 부부가 무언가 해결이 나도 이거는 가정을 이루어서 갈 수는 없겠다라는 말이 나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덮어두고, 우리가 묻어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거지로 했다가는 또 무언가 분란이 일어나고, 붙여놨는데, 또 다시 트더지고 이런데, 한 사람이 이제, 어쨌든 걸려든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끝이 났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 끝이 난 관계가 아니야. 예, 아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무언가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언니네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셨어도 무언가 있는 거지 박해.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이들 입장에서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아빠가 좋은 아빠니까 아빠가 아이들한테는 잘하니까. 아이들 눈에도 좋지. 근데 속앓이는 언니만 하거든. 언니만 하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지 않을까. 시간이 좀 그러면 지나면. 끝내는 게 낫네요.
다시 틀어진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무언가 전부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되어서 와서 뭐 싹싹 빌어도 될 한국에 네. 다시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고 정리가 쉽지 않대. 아, 그럼 끝내는 게 낫네요. 정리가 쉽지 않대. 그러니까 소송 또 이혼 소송 이러면 하는 게 낫네. 관제는 가지고는 가는데 두 네. 분은 살 수는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 우리 그 성격에 이혼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소송을 하고 내가 회사를 그냥 걸라고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읽은 거 그거 먹고 살게 할 순 없지. 네, 그거는 내가 그냥 좋게 갖고 내가 요 소송했을 때 제가 그냥 내 건데 줄 거 주고 가면 내가 불쌍하니까 그 여자도 네네. 내가 나이도 많은데 아 많았어. 네, 닭띠인데 내가 굉장히 불쌍해 갖고 그냥 봐줄랜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몇 개월을 지켜봤는데 자꾸 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아까 밖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사실상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깥에서는 사실은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게 조금 하시는 그게 그 남편이 죽은 것도 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남편 죽은 것도 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사모님한테 말 안 하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참 아, 나 너무 지금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많이 그거 됐는데 22년이면 오래간다. 22년도에 제가 10월 달에 자다가 또 꿈을 꾼데 이상하더라고. 그 여자 총무시 그때 그래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딸이 좀 이래 잘 알아서 하다 보니까 내가 큰딸 때문에 이제 일을 하고 했는데 큰애기는 몇 살입니까? 27살. 27살이에요. 그래도 언니 애들 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거고 네. 뭐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사실 부부 간의 인연은 네.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되신다 보시는데 근데 그런 거는 놓으시고 마음을 네. 네. 내려놓으시고 애들 보고 사세요. 애들 보고 사시고 언니 인생 조금 사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 이렇게 같이 안 나가고 이러니까 이거 내가 돌겠는 거예요. 그럼 나가라며 집에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거 저런 저트가 사람이 또 나가지도 아니고 사람 어디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같은 아파트라도 완전히 내가 그러니까 뭐 내일은 그나마 뭐 잘 해가 돌아가는데 법적으로도 그 이렇게 말고도 아까 언니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죠. 네. 지금 관제는 여기서도 뭔가 얽혀져서 들어가고 더하기가 있고 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실 수 있는 거 언니 손에 안 보시는 방향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계속 길겠습니까? 사실 오래 안 끝나요. 올해 안 끝나. 네, 그러니까 올해 안 끝나. 올해도 안 끝나. 올해도 안 끝나고 내년도 하반기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그리고 이게 안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돈이거든요. 네. 덩어리가 돈이잖아요. 네, 일단은 네, 네, 그 돈 네, 네. 때문인데 이게 정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크게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점을 봐도.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내가 뭔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 이 집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오대 가서 지도만 이래놓는데 그 전에는 또 오대 가서 보면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뭐 이게 달라지는 건지 사주야. 네. 사주라든지 남편분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분도 사실은 바깥에 무언가가 기운이 있으신 분인데 뭐 그렇죠. 그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있는 거야. 열 여자마다 안 한 남자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열 여자마다 안 하시는 분이 되나서 그래도 이제 조금의 무언가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라는 생각은 하시거든. 왜냐면 본인이 딸들을 키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해. 생각은 하는데 생각하는 거하고 본인 행동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옛날 제가 지금 2년 됐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 상이 내가 보더라도 안 좋게 바뀌었지. 완전 이상하게 바뀌었지. 사람이 그냥 이상한 사람 얼굴이 우리 큰아가 보던 엄마 아버지 얼굴이 해골을 그러니까 내가 그 같이 사는 사람이 얼굴이 아니더라고. 근데 저는 언제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얼굴 너무 좋다 하니까 좋으세요, 언니.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큰애가 엄마가 아버지가 살았던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 것 같다 이러니까 엄마 얼굴 좋아요. 좋고 하여튼 요거는 계속 질질 가겠네 그러면 끝이 나도 내년 하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2년 지금 하셨는데 네. 올해 안 끝나고 네. 올해 넘어야 되고 근데 올해 이제 거의 또 다 됐잖아요. 이제 네. 8월이면은 한 4, 5개월 정도 네. 이제 넘기시면 되는데 내년에 좀 빨리 끝이 이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끝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언니가 뭐가 걸 게 있는가 봐. 그것 때문이에요. 언니께서 네네. 무언가 걸 게 있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무언가 다 끝나는 이 기운은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 여기서 된 상관을 저도 지금 저것들은 제한테 지금 우리 아저씨 안 할 거잖아요. 안 할 거니까 나는 회사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자료 제가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럼 망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 뭐. 변호사하고 의논을 이런 부분들 이제 변호사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몇 군데 다녀봐서 그 이제 뭐 하면 되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이건 뭐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할 그게 아니고 뭐 인연이 아니면 어쩌겠습니까? 끝내야지. 근데 이 어거지로 사실은 이거는 무언가 합을 붙이고 붙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괜찮은 가정이 다시 만들어지느냐도 사실 나는 의문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내하고 이혼하면 저 여자하고 살아요. 제일 궁금한 것들아. 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 아마 살기는 살 거예요. 네. 살기는 살 거고 네. 뭐 평생 간단 말은 안 나오지만 네. 살기는 살 겁니다. 근데 저 시어머니 혹시는 보입니까? 어디 시어머니요? 우리 그 시어머니 상황을 짜고 있는지. 상황을 짜고 있는지. 아니 그 시어머니 생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시어머니 성함이 그 성씨가 어떻게 되시는데? 한씨. 한씨. 용띠. 임신인가 봐.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뭐 말을. 팔은 아두로, 안으로 굽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옛날 어른들은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해도 그냥 자기 소가리를 그냥 하는 거고, 네. 그 남자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언니 입장에서 참아야 된다는 주의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 어떡하겠노, 라는 생각인데, 잘못했다는 거 인지는 하고 계시죠? 어른들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지는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러면 내가 이 딸, 아까 24살짜리는 같이 사는 게 나아요? 저쪽 보내는 게 나아요? 애들 그 아빠 쪽으로. 아니, 큰아는 작고 작거나 저 아버지 저 편을 두고 이라니까. 어쨌든 따로 뭐 헤어져야 되는 것 어쨌든 일단은 성인이잖아요. 예, 애들이 예. 아이들이 성인이니까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두 분이 헤어지셨을 때 뭐 진짜 아이들 육아 그 지금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뭐 애들이 10대 정도면은 그런데 애들 뭐 27, 24살이다 언니. 지금 다 그거 지금 앞가림 다 하는 나이인데 아 27살은 나가 있고 작은 하나 집이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이제 엄마 편을 언제부터 근데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잘 해주겠지. 그러니까 아빠 따라다니지. 그러면 뭐 정리해야 되는 게 맞네. 근데 사실은 딸은 엄마랑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줄을 지켜보시고 일단 뭐 무언가 지금 당장 뭐 내년이 안 됐잖아. 안 됐기 때문에 뭐 판가름 팍 이렇게 나질 않아. 근데 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래요. 네, 상관소송은 있겠어요. 상간소송은 항소는 얘기겠어요. 항소 언제 하셨는데? 저희 자가 5월달에 했는데 다음 주 28일이 그거예요. 1차 공판이에요. 관제가 네. 이게 계속 끄여져서 올해 끝이 안 나는 이유가 이기고 안 이기로 끝나가지고 만약에 저 사람이 이겼어 그럼 언니 또 안 걸겠습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1차는 제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저 여자가.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한 거예요, 상관소송. 예. 그러니까, 저쪽 펜 들고 있고, 이 남편은. 네네. 이게 올해 끝이 안 나. 이 상황이 올해 끝이 안 나거든요. 10월, 11월 때도 안 나네. 아직. 이 상황이 올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돼요. 그럼 어쨌든 내년까지. 근데 어쨌든 집안이 변해야 된다. 집안의 아내가 변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언니가 뭐 뭐도 하셔도 하실 건데. 아니면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뭐 일하는 거는 그냥 그나마 뭐 제 일하는 거는 별 그 관계 없어요. 없는데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아까 차라리 나가서 그냥 나가버리면 눈이 안 보이면 이런 상황. 그래 안 나간 이유가 뭐예요? 나 그거를 모르겠어. 아,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람 연막이라는 것도 아니고 별 여자마다 안다 그랬죠. 그리고 무언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무마가 되고 해결이 되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도 계셔요. 분께서
아니, 내가 헤어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그럼 재산을 좀 돈을 작게 해줘서 지금 그냥 내가 이거 끝나도 빨리 그러면 합의는 안 된대 말이죠. 모든 게 돈입니다. 그냥 소송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돈이야. 돈이 엮여 있기 때문에 돈 아니면은 이만큼까지 가지겠나? 아니 회사 그 마야 혹시 돈 안 빼돌려놨어요, 아저씨? 이미 빼돌릴 만큼은 빼돌렸겠죠, 언니. 아. 빼돌릴 만큼은. 아. 근데 모든 거는 살았을 때는 살았을 때지만 돈하고 돈에 다 이 모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끝까지 해야 되겠네. 그거는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정 파탄한 것도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얘기 나온 거 요렇게 진행이 되고 무언가 언니가 또 거실 게 분명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아이고야, 2년이면 진짜 길게 가네. 그럼 내년까지 가면 던진 거죠. 3년 가는 게 맞네. 근데 너무 신기해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안 나가는데. 근데 지금 이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이것만 딱 넣어갖고 봐도 한량기질도 있으신 분에다가 한량기질도 있으신 분에다가 열여자 마다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무언가 먹잇감을 찾아 으슬렁 다니시는 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무언가 와, 분들이. 그러면 오잖아. 왔을 때 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저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닌데 왔을 때 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정스러워, 사실 사람이. 인정스럽기 때문에 살 많아요. 어쩔 수 없다. 인정스러운 걸 써야 될 때 안 쓰고 엉뚱한 데 쓰고 다니는. 내 말이. 물어보세요. 아니, 대화를 하는가. 대화를 하면 뭐 이상한 말. 그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더 일단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해보면. 지금 올해나 연세가 지금 남편분이 52이시죠. 이분이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신 지가. 5년 정도 기운으로 보면은 한 40 중반 초중. 2018년부터. 중반 정도고 한 5년, 5, 6년 정도 되겠네, 그러면. 그 정도 됐을 거야, 기운이. 그러니까 기운이라는 것도 우리는, 저는 사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운이 그 시점부터 무언가 사람이 안 했던 짓도 하게 되고 확 바뀌는데 이거를 제대로 딱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게 보면 도깨비 장난이라고도 보면 되고 뭔가 홀린 건데 그걸 단도리를 못 치신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 무언가 너무 많이 지났거든. 지났는데 언니 마음에서도 그렇고 두 분은 사실 다시 이렇게 결합해서 사시기 조금 힘이 들어. 야, 이제 안 될 것 같아. 힘이 들어요. 안 될 거. 얼굴이 뭐 내가 그 본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딴 사람 같아. 전혀 이제 제가 무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는 거 여기에 힘을 더 나으시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진짜. 진짜 처음 말하려다가. 감사합니다. 근데 언니도 너무 세련되고 이쁘다. 나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 아니, 없는데. 아니 너무 안 꾸미고 다녀서 내가 그러고 그랬나 싶어서. 아니, 이런 게 예쁘거든. 이런 게 예쁜 거라서. 아니 제보다 훨씬 나이도 막 이상하게 생겼는데. 원래 그래. 원래 사람들이 볼릴라 하면 엉뚱하게 진짜 막 사람들이 상간료 소송하다가 진짜 사람들이 진짜 기가 찬다 하잖아. 어떡해. 이런 사람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제 눈이 안 개니까 말 수 없어요. 끝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